아이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아이의 몸을 수건으로 연신 닦아서 주고 있는 이 여성. 드레스에 면사포까지 쓰고 있죠. 병원이에요? 아니에요. 결혼식장이에요? 정신이 없는 이곳 바로 결혼식장입니다. 신부가 입장하기 바로 직전 신랑의 남동생이 달려와서 애가 열이 끓고 경련도 왔다면서 신부를 잡아 세운 겁니다. 그걸 왜 신부한테 말해?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. 신부가 바로 소아과 간호사였기 때문입니다. 아, 진짜? 뭐 신부는 한채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. 바로 아이에게 달려갔고요. 덕분에 아이는 금방 진정이 됐습니다. 결혼식은 아이가 병원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야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. 신부는 아이가 먼저지 결혼식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해서 더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.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 다시. 네, 며느리 잘 봤네. 아, 좋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